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연장 패배를 두산에게 되갚으며 4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. 롯데는 어제 잠실 원정 경기에서 연장 11회 이대호의 밀어내기 볼넷과 안치홍의 2타점 적시 2루타 등을 묶어서 두산을 8-3으로 물리쳤습니다. 이로써 롯데는 전날 연장 패배의 아픔을 서력하면서 지난 27일 삼성전부터 이어진 4연패에서도 탈출했습니다. 롯데는 어제 승리로 11승 12패를 기록하면서 중간순위 6위를 달리고 있습니다.